하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여름입니다. 김성근 교수님, 저 제5반 형법조문 제1의도 837페이지 로마트 3번의 가석방 보겠습니다. 사마여름 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트 3번의 가석방. 1번의 가석방 제도의 의의. 양가를본의 의의.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의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의 조건으로 수용자를 속방하고 그것이 실효 또는 추정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의 존재 의미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의 단축함에 의하여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형 집행에 있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특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수용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하여진 형을 집행하는 정형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여 형 집행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838페이지 양가리관의 법적 성격. 종래에는 가석방을 교도소 내에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위한 보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가석방이 국가의 완전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 이 견해를 취하는 입장은 없다. 생각한다 가석방은 법관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자를 석방하는 점에서만 집행유예와 다를 뿐 그 취지나 목표가 집행유예의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가석방의 법적 성격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자녀 형기에 대한 집행 방법을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번의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이와 같이 형법 제72조의 법문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는 대체 자유형이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자유형에 선고받은 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처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1에서 말하는 형기란 선고형을 의미한다. 다만 사형 등에 의하여 감형된 때에는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에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된 국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추계에 독립된 자유형이 선고되어 있는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형의 형기가 각각 3분의 1을 경과했는가를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수계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앞당기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 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839페이지. 소년범의 경우에는 무기형에서는 5년, 15년의 유기징역에서는 3년, 부정경에서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행상이 양화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양가를 보내 행상이 양화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시험자의 수용상활이 양화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남은 상활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용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남은 형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러한 진단은 수용자의 특별 예방자권점이 주장 고려사항이므로 범죄의 경중을 고려사항으로 삼아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가석방을 불허할 수도 없다. 양감 3번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 기간이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3번에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서는 10년, 유기형에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이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부과가 임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당연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데에는 재량으로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번의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며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모범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40페이지 5번의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양가를 보내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데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형이라는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를 한다. 양가를 보내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데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양가를 3번에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석방 중의 일심이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 처분을 받았던 자는 가석방 당시 잔형 기간에 형을 집행받아야 한다. 즉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었다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다시 미수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가석방에 심사하면서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는 법무장관 소속하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신청은 소년교도소의 장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대상자가 소년인가 성인인가에 따라 가석방 심사 업무 주체가 예언화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관련해서는 형사정치 후반부에 소년법 자세히 배웠는데요. 그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